아재 NW 그 W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발 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 와이파이 안 돼요. 노 와이파이 안 돼. 제시카 그 댓글 달린 거 봤어요? 왜요? 슬래시가 자주 가던 어떤 뭐 가게 알바생 이름이 제시카 알바. 당했네, 당했어. 네, 오랜만에 AZ 아재 시리즈입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리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밸런스 좋고 가격 좋고 그렇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악기 중에 하나죠. 네. 아재 204 N과 NW 모델 저희가 2021년 2022년에 했을 때 그때 84.33, 84.67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으면서 진짜 탑 오브 탑 기어 중에 하나로 네. 명성을 맞아요. 떨쳤던 기어입니다. 이 알바네즈 그 204 N 때 은총 씨랑 같이 해서 아재 프로페셔널 은총 씨는 아재는 확장 중 저는 논 리미티드 왜냐면 이 N이라는 게 그 논 리세스드라고 이 암업 안 되게 딱, 그 딱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리세스드는 그 밑에가 이렇게 암업이 되도록 파놓은 거 있잖아요 네. 오목한이라는 뜻이죠 리세스드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 리세스드 픽업인데 거기서 착안해서 저는 논 리미티드 이렇게 되려고요 그리고 아재 204 NW 모델은 84.67 선생님 2인1 은총 씨는 이렇게 성실할 수가 저는 솔즈 오브 포르투나 포르춘 말고 이게 덩컨 포르투나 픽업이잖아요. 이 포르투나가 무슨 뭐 여신 그런 이름인데 네. 사실 이거요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은 참치를 위해 포르투나 네. 참치 먹고 싶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해외 포럼에서도 N은 알겠는데 논 리세스든 알겠는데 그럼 뒤에 붙는 W는 뭐냐 NW는 뭐냐 해서 저희도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그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와 있어요. 그 포럼에서 화이트 픽가드? 화이트 픽가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와이파이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아 노 와이파이 NW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 뭐 이런 뜻인가 W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네. 한번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204 NW 그 전 했던 거 똑같은 모델 네. 84.67을 받았던 모델인데 그냥 새 컬러 출시 기념으로 저희가 재리뷰를 하는 거라 오늘은 뭐 이따가 끝나고 나서 혹시 스쿼드가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만 한번 체크해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네. 할게요. 색깔 이게 원래 있었던 컬러가 MGR이랑 DTB예요. 네. MGR 마구리. 마구리. 민트그린. 민트그린이에요. 민트그린 마구리야. 네. DTB 단톡방. 단톡방. 다크타이드 블루입니다. 다크타이드 블루. 네. 그리고 오늘은 구루마. 구루마 GRM이에요. 구루마. 네. 구루마. 그레이 메탈릭입니다. 그레이 네. 메탈릭. 그래서 세 가지 컬러 마구리, 단톡방, 구루마 중에 좋아요. 오늘 세 컬러 구루마가 출시된 기념으로 그레이 메탈릭입니다. 되게 색이 시크하고 섹시하네요. 네, 시크하고 섹시. 이 저거 이 스쿼드 바꿔 디자인 10. 구루마가 뭐야? 아 컬러 명이 맘에 안 들어서 구루마. 네 그레이 메탈릭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색깔 이거 침착하게 잘 칠했네 이거. 그... 왠지 슈트가 생각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칠했어. 색깔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평하게 무슨 잘 페인트로 칠해놓은 것 같잖아요. 네. 네. 와 기가 막혀.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NW 2699,000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42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고요. 네? 바디는 엘더입니다. 로스티드 메이플 아재 오벌 C쉐입 넥에 오일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매그넘 락에 HAP, 하이트 어저스터블 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높이 조정이 가능한. 네, 너트는 본넛 42mm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곡률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228mm에서 305mm로 가는 혼합 곡률. 스케일 길이는 648mm. 22프렛의 전보 스테인레스 스틸 프렛이고요. 네, 오늘도 픽업은 험싱싱 조합인데 전부 세이모어 덩컨의 참치를 위한 픽업. 네. 네, 포르투나. 네. 컨트롤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익숙하신 다이나 믹스 9 톤 9개 나오고요. 그리고 얼터 스위치 달려 있고 브릿지는 고토의 T1702B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가죠. 스펙 살펴봤고 쭉 한번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도 참 결점이라고는 없군요. 네. 뭐 워낙 좋은 기타니까 그죠?
가야죠 이제. 존. 아시죠? 예, 마샬이고요. 좋습니다. 네, 참 좋은 기타예요, 정말. 진짜 좋다. 네. 저희가 이제 리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린 건데 너무 비싼 보명 기타 사지 마시고 가격 너무 좋고 완성도 좋잖아요. 이거 사서 그냥 일 하시고 그냥 뭐 교회에서 연주하시고 다 됩니다. 다 네. 네. 공연하시고 그죠. 돈 벌고 돈 버는 기타.
그렇죠. 야, 기가 막히다. 네, 역시나 아재가 아재했다고 볼 수 있는 사운드였습니다. 이거 40만 원대 아재 있잖아요. 네, 아재스. 좋아요? 아재스도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가성비의 화신이죠. 좋습니다. 은총 씨 멋진 시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무결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무결점.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사라고 추천하기도 지겹다. 지겹다. 네. 이거 사라고 추천하기도 지겹다. 알겠습니다. 저 40만 원짜리 그 아이바네즈 그거 싼 거 제가 한 100명한테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겨워요. 진짜. 싼 거 사라는 것도 지겨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타이틀 방어 여전히 성공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방어. 네. 점수는 혹시 예전 드린 거에서 변경 있나요? 달라질 게, 네, 달라질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줄 평만 갱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GRM 그레이 메탈릭입니다. 구름 아니고요. 네. 그레이 메탈 여기서 정리하고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기타입니다.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기타. 이거 썸네일이네. 이거 썸네일 각이다. 그러게요. 너무 좋은 말인데요. 그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말씀처럼 뭐 조금 모으면 살 수 있는, 네네네.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타인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기타. 육사처럼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육사 삼삼오처럼 영혼 안 갈아 넣어도 돼요. 네. 영혼 조금씩 한 스푼씩만 넣으면 돼. 네.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재 NW 2204 NW 같이 보셨고요. 오늘 그 W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발 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 와이파이 안 돼요. 노 와이파이 안 돼. 나는 근데 이렇게 놓고 우리 또 버즈비 시청자분들 이번에 그 제시카 그 댓글 달린 거 봤어요? 왜요? 못 봤어요? 모르고 달렸는데. 나는 그거 처음에 보다가
아, 왜? 이거는 그 뭐 슬래시가 자주 가던 어떤 뭐 가게 알바생 이름이 제시카 알바. 당했네, 당했어. 그래갖고 내가 진지하게 얘기했다가 당했어. 오, 진짜인가 보다 이따가 에라 해서 빵 터졌었는데 왠지 또 그런 식으로 장명될 것 같아. 이번에 또 NW 뭐가 나올지. 네. 하여튼 여러분들 드립도 좋고 정보도 좋습니다. 네. 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서종훈 기타로 찾아뵙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